올해는 시중 금리와 물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삼고 현상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크게 휘청거렸던 한 해였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 서민들의 살림은 이래저래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이라 불리는 고금리 정책을 계속하면서 시중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은행들은 고금리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시중 자금 유치에 나선 반면 서민 가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이자 부담에 고통이 가중됐습니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는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고 반대로 기존 대출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해 물어보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연초 4%대였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이자가 8%에 육박하면서 은행 대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자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금리 인상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고점 대비 매매가가 1, 2억 원씩 빠진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이마저도 거래가 끊겨 시장은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기름이나 곡물, 원자재 같은 수입 물가가 폭등하며 울산 소비자 물가도 지난 7월 6%선을 뚫는 등 고물가가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안 오른 품목을 찾기 힘들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하며 서민 가게를 위협했습니다. 놀러 가려고 지금 장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고기값이랑 야채,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저희는 지금 여기서 안 자고 시장 가서 채소를 사려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물가 공포에 자극받아 원달러 환율이 폭주하며 1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부담을 줬습니다. 미국이 통화 긴축, 즉 고금리 정책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물가와 환율, 금리 등 삼고 현상은 내년에도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